길을 걷다가 밀키트 판매점이라 적힌 가게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외식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 끼를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밀키트 판매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요. 그런데 거리두기 해제로 밀키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점점 줄고 식자재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형 밀키트 업체들이 줄도선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도보 20초 이내에 붙어있던 밀키트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두 곳이 연달아 폐업했습니다. 여기도 있고 아예 저기 부평역 아래쪽으로 그쪽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롯데몰 위쪽으로 올라가는 오피스에 또 쪽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등호를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 모두 중소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었는데 대형마트에 주로 납품되는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겁니다. 1인 가구가 많으니까는 그리고 찾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롯데몰에도 다들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이 안 되는 거니까 싶거든요.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 유통해 비교적 가격 방어가 유리한 대기업 밀키트 업체와 달리 중소형 밀키트 업체는 식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외부 충격에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한 밀키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밀키트를 구성하는 소스와 육류 정도만 본사에서 공급받고 신선 재료는 그때그때 도소 매점에서 구매해 소분한다며 점주들은 식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방패막 없이 막아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에 등록된 밀키트 프랜차이즈는 최소 70여 곳. 대다수가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밀키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식자재 가격 인상 앞에서 속수무책인 원가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중소형 밀키트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줄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